달개비 완벽한 창조 2020년 9월 16일 완벽과 창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다가 얻은 표현이 있다. A sample of the perfect work of God's creation. 그래서 사진에 그 표현을 넣었다. 사진을 잘 찍는다는 칭찬을 듣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찍고 많이 버린다는 의미가 된다. 위의 사진도 버릴 뻔한 사진이다. 원본은 다음 사진이다. 꽃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바람이 좀 불었는지 내 손이 떨렸는지 호흡 조절이 잘못되었는지 꽃에 전혀 초점이 맞지 않았다. 그러다가 다른 부분에 눈이 갔다. 마치 카라꽃을 연상시키지 않나? 꽃에 집중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은 여기도 좀 봐봐 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바람이 살짝 불게, 내 손이 조금 흔들리게, 혹은 숨을 고르지 못하게 하셨나 보다. 삶의 많은 순간에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에 오히려 맞닥뜨린 아름다움과 교훈이 얼마나 많았던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달개비의 공식명은 닭의 장풀이다. 습지에서 잘 자라는 꽃이다. 영어 이름은 Common Day Flower라고 나온다. 아주 흔한 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많이 볼 수 있는데 한참 전부터 많이 볼 수 있었다. 빛에 반짝이는 꽃잎은 꽃의 종류와 상관없이 황홀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다음 말씀이 떠오른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바라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어떤 부와 지식과 능력으로도 사람은 꽃잎 하나의 아름다움을 뛰어넘지 못한다. 유명한 백합만이 아니라 흔하디 흔한 습지 식물 달개비꽃의 아름다움에도 근접하지 못한다. 짧은 생을 사는 저 꽃 하나를 만드실 때도 창조주는 완벽하셨다. 완벽함은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꽃을 볼 때 그저 꽃잎에만 집중하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꽃잎만 신경 써서 창조하지 않으셨다. 암술, 수술, 꽃받침, 꽃대, 잎, 그리고 땅속 뿌리까지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놀랍게 완성하셨다. 그분이 창조 사업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그저 우리가 보는 부분만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다. 이 땅에서 이어지는 죄의 역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완벽한 아름다움의 백만분의 일도 보지 못할 것 같다.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시력은 날로 선명함을 잃어가고 세월은 갈수록 호기심도 사그라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마주하고 경탄하고 깨닫는다. 신나는 일이다. 이런 달개비꽃이 없다고 사람이 굶어 죽거나 하지는 않는다. 달개비꽃을 알아본다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도 직무 능력이 향상되지도 않는다. 꽃은 사람의 생존 필수 요소라서 만드셨다기보다는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사람의 방긋 미소를 위해서 말이다. 오늘 그대를 위해 창조된
낮은 곳의 꽃 한 송이에 잠시 눈길을 주길 권한다. 달개비에 매달린 무당벌레 한 마리. 멋진 조화를 이루지 않나. 이 조화를 보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셨다. 달개비에 매달린 무당벌레 한 마리를 발견해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셔터를 눌러댄 사진사를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하신다. 이 글을 읽으며 빙그레 웃더니 바닥에 핀 꽃을 찾아내 오 라고 감탄하는 그대를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다. 그분은 그 즐거움을 창세기 1장에 이미 다 표현하신 것이다. 희망의 문단 하나를 옮겨 놓아 본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은 생명나무 아래서 불멸의 활력을 들여 마실 것입니다. 죄 없는 세상의 거주민들은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사역의 표본을 영원히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저주에 접촉하지 않은 모습, 인간이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성취했더라면 이 땅에 임했을 모습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62쪽. 읽어주는 블로그 털뱅이가 찰칵 끄적.